다른 때에도 그랬지만 의장님 재임 시절에도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아주 어렵고 곤란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까는 세월호 언급을 해주셔서 저희가 대략 그 상황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작년이죠. 메르스 때문에 나라가 전반적으로 아주 힘들었던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특히나 의사 출신으로서 그런 이제 국민적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어려움을 질병으로 인한 이런 걸 보셨을 때좀 어떤 생각을 크게 하셨었나요? 그러니까 우리 의료는 말이에요. 의료에서는 공공 의료기관이 전체 이 베드 수에 내가 한20% 정도 된다고 늘 주장해 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주 의료원을 폐쇄를 하고 그걸 완전히 용도를 땅으로 바꿔 사무실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당에서 그 홍준표 도지사가 이 공공 의료의 중요성을 몰라서 저러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 운영의 문제가 노조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일단 폐쇄를 했으라도 하더라도 다시 새롭게 출발할 때는 그 도립 의료원으로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운영을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시립이나 도립이나 저런 당연히 그것은 적자가 될 수밖에. 안 그래도 지금 적자가 안될 수가 없는데 수고가 낮아서 지금 서울대학이고 지금 삼성까지 다 적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판인데. 그러니까 그 의료기관이 그렇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랬다. 그 지금 이제 이번에 메르스를 겪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알게 된 거죠. 첫째는 우리 의료가 부분적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지만 부분적으로 완전히 발바닥이다. 특히 저런 어떤 급성 유행성 질환이 생겼을 때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돼 있다. 그런 것을 맡아서 해야 될게 어디냐? 그게 공공 의료기관이거든요. 근데 그 공공의료기관에 그런 태세가 안돼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메르스와 같은, 나도 처음 들었으니까. 그 바이러스의 변종이 우리가 아는 홍콩 바이러스, 러시아 바이러스, 뭐 이런 거는 몇개 알지만 이 바이러스가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변형 하니까 이제 메르스도 생기고, 최근에는 지카 바이러스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그러면 지금 복지부 안에 질병관리본부에 제대로 된 의사 출신들이 요원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한둘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복지부도 그런 데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의료기관도 입구가 똑같아서 안될거 아니에요. 급성질환 같으면. 거기에 의심 가능한 환자는 별도의 입구가 있어야 되고, 별도 엘리베이터로 소독을 해서 올라가서, 별도 입원실에 가서, 다른 환자들하고 이렇게 이 세퍼레이션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그런 저런 시설이 전혀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터고 하더라도 상황이 생기면 거기다가 감방에 쳐버리면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게안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새로 이제 그걸 다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메르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뭐 잘했니 잘못했니, 그거는 이거는 뭐 따져가지고 뭐 누구를 공무원 뭐 벌을 주고 뭐 했던데, 그것도 내가 봤을 때 논센스예요. 논센스인데, 어쨌든, 비온 뒤에, 뭐, 저, 뭐야,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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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 맞고 난 뒤에, 뭐, 외양간 고친다고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널리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시스템 많이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고. 지난번에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많아요. 더더구나 이제 삼성 같은 그런 병원들은 그냥 팬시하고, 화려하고, 그냥 뭐 하여튼 최고급 환자만 받으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지.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라는 것은 공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수익도 창출해야 되지만 공익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오면 최소한 걸러서 그런 공립, 저 공공의료기관으로 보내는 시스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이번에 아주 호인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많이 좋아지겠나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